전국 대의원대 여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부의장을 맡은 대가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허평원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허평원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2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 대의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축복의 전당대회를 주관해야 하는 제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행사를 주관하지 못함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상에서나마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쁜 전당대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우리 공화당이 한 차원 더 성숙한 당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 힘을 가진 정당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자유 통일을 이루는 중심 정당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 허평환 올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고 문재인 종북 추사파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루고 자유 통일을 이루어 8천만 동포가 자유와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우리 여망과 애국 국민의 여망과 그 뜻을 담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명치를 선포하는 위대한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이 전당대회장에는 약 650분이 모였습니다만 또 인근 흩어진 방에 수많은 동지분들이 오셔서 한 1500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록 같이는 못하고 옆방에 계시지만 우리 공화당 제2차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